아유, 고맙습니다. 세상에, 지인님께 얻어온 청아지 손이 좀 보세요. 우와, 이렇게 예쁘게 피어납니다. 요거를요, 씨를 뿌려가지고, 요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저번에 그때 제가 샤프란, 나도 샤프란, 요런 거 가지고 올때 있죠? 요렇게 해서, 요 포트에 되게 주신 걸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김포의 지인님,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웁니다. 아이고, 세상에. 너무너무 예쁜데. 이게 좀 보세요. 이야, 그런데, 요렇게 보시면, 주로 요렇게 흙을 보시면 상토에다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걸 상토에 심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분갈이를 않고, 그냥 요렇게 행인에다 키웁니다. 저는 요거를 꽃을 다본 다음에, 제가, 분갈이를 해줄 예정이에요. 요렇게 보시게 되면, 그거 궁금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튤립인데요. 사실은 어저께 이 아이가 피었어요. 요거 지인 언니가 요거 몇 뿌리 작년에 갖다 줘서 제가 구근을 심은 거잖아요. 요렇게 예쁘네요.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가을에 이렇게 구근 식물들은 가을에 이렇게 심게 되면 요렇게 예쁘게 봄에 봄 소식을 요렇게 전해줍니다. 요런 아이들은 베란다 화분에서도요, 쉽게 키울 수가 있어요. 구근을 이제 요렇게 했다가 여름에 6월달쯤 되면 노랗게 지거든요. 그때 이제 캐놨다가 한두달 말렸다가 9월달에 다시 심어주면 돼요. 이렇게. 아주 구근 식물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도요, 굉장히 쉽습니다. 요건 베들레헴의 꽃별이에요. 이런 식으로 크고 있고요. 요건 수선화. 요런 구근들은 다 여름에 캐서 말렸다가 이렇게 심으면 아주 봄에 제일 먼저 이렇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구근 식물들을 사갖고 오셔서 저번에 제가 히아신스랑 이런 거 심는 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아주 키우기 쉽습니다. 처음에 접하실 때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이야, 이것 좀 보세요. 이 아이 완전히 다 털고 심었잖아요. 밑에 좀 보세요. 이렇게 아래 올라오는 것좀 보세요. 아마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주시고 시들면 제가 뽑아버리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시든 게 없네요. 요게 약간 시들었어요. 씨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잡고서 이렇게 해서 잡았다니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뽑아내셔야 돼요. 약간 이렇게 시들었죠? 이렇게 뽑아내시고요. 자, 여기도 하나 볼까요? 여기 아래 좀 보세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시든 게 씨방이 생기면 이 아이가 안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들면 얼른 빨리빨리 뽑아주셔야 돼요. 이게 꽃이. 엄마야, 시든 게 이렇게 하나도 없지? 씨가 생기면 이 아이가 나 이제 할일다 했네. 이래가지고 여기 밑에서 안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들면 씨 생기기 전에 빨리빨리 제거를 해주시고요. 씨를 받아서 발화를 하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이는 25도 넘게 올라가게 되면 잠을 자요. 여름잠을. 그래서 낮 기온이 25도 훌쩍 넘어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여기 꽃대를 안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달 말쯤부터는 이제 25도 낮 기온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달 말이나 한 4월 10일에서 15일 정도까지는 이제 꽃을, 씨를 받으실 분은 이 꽃대를 안 뽑아내시면 이제 거기서 씨가 맺혀요. 그거를 9월 달에 뿌리면 되는데요. 9월 달에 뿌리면 그 이듬해 9월이죠? 지나서 14~5개월 돼야 꽃이 핀답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포트로 사갖고 옵니다. 그런데 어디에 보면 저도 씨가 발화가 된게한두 그루 있어요. 아, 어디 있는데요? 잘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요. 수선화예요. 요런 구근도 다 캐서 심으면 이렇게 봄에 예쁘게 볼 수가 있고요. 후리지아. 이 아이도 여름에 캐놨다가 구근을 심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후리지아 이거 올라오는 거좀 보세요. 이렇게 다 꽃대를 물고 올라옵니다. 의외로 이게 알고 나면 참 쉬운 거예요. 이게 후리지아가. 그래서 가자니아. 이렇게 아직 해가 안 나서 이렇게 있고요. 아, 어저께 이 언니들이 와서 보고 아주 너무 이쁘다고 아주 혀를 차고 간 아이예요. 크로커스예요. 크로커스는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 꽃이 집니다. 이렇게. 요 꽃이 졌죠? 요런 거는 끊어주세요. 이렇게. 끊어서 버리시고요. 그러면 밑에서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 보세요. 여기 또 밑에 또 올라오죠? 꽃대가.
꽃대가 시들은 거를 따주셔야지만이 꽃대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 시들은 거를 놔두시면 거기에 씨를 맺으려고 영양을 보내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안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꽃은 시들면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시들면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밑에서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여기서 올라오고 있죠. 밑에서 아래에서 여기 요 아예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시들면 빨리빨리 끊어주셔야 됩니다. 모든 꽃들은 다 그렇습니다. 야, 조금 있다가 요 노란 꽃보다 정말 요 보라색 꽃이 이뻐요. 아주 피면 아주 환상이에요. 밤에는 이렇게 오므렸다가 낮에 해가 피면 바짝 열립니다. 요 아이는 크로커스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아네모네 많이 피었네요. 노숙 이틀째예요. 아직 이제 노숙해도 괜찮네요. 그리고 요렇게 제가 키우는 히아시스인데 집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하우스에서 온도가 좀 안 맞았는지 피기는 하는데 전문 농원에서 키우시는 분은 구근이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저는 구근이 이렇게 가늘어요. 그래서 엄마야 이건 또 구근이 또 다 보이고 있네. 좀 묻어줘야 되겠어요. 엄마야 여기 봐, 여기 좀 보세요. 다 올라와 있네 구근이요. 이렇게 물 줄 때 이게 저기 돼서 그런가 봅니다. 나중에 제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고요. 요거는 데무르 포체카 잘 자라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어저께 파주 지인님 댁에서 가지고 왔어요. 요거 셀렌. 요게 그 잎이 이렇게 보시면 방에서 키우고 계셨어요. 그래서 좀 보세요. 방에서 키우시면 여러분들 다 이럴 것 같죠? 요것도 아마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손 보기 전에 일단 물 올림을 먼저 하세요. 왜 그러냐면 물 올림을 할 때 약하게 유박걸음을 줘갖고 저는 약간 좀 영양을 줘서 분갈이를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적응도 시키면서. 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무늬백화등 같은데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요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기 좀 주세요. 여기 줄기는 백화등 줄기거든요. 이렇게 무늬백화등 같은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도 지금 걸음을 줄 생각이에요. 유박 걸음을 줄 거예요. 근데 오늘 요것도 흙 얘기 좀 해볼게요. 아이고 요거 질문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셔. 요게 유박 걸음이에요. 유박 걸음인데 이거 어디서 사냐고 질문을 많이 하셔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아이고 아이고 넘어가네. 저게 봄에는 이게 거의 한 포 다 써요. 마당에도 뿌리고 뭐 간엽에도 뿌리고 이래서 1년에 두 포를 제가 쓰는데요. 저는 요 상표를 씁니다. 그런데 요거 저기 하는 건 아니고요. 요게 유박이 식물성이 있고 동물성이 있어요. 그런데 식물성을 쓰셔야 됩니다. 식물성이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거를 식물성이 10,000원이다 이러면 동물성은 7,000원 정도 해요. 싸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는 가격이 식물성이 20,000원이다 이러면은 동물성은 14,000~15,000원 해요.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아시고 그 팔 때 식물성 동물성 구분이 돼 있었는데 꼭 식물성을 쓰시도록 하시고요. 동물성은 냄새가 더 나고 또 그 모든 화초에는 식물성이 좋다고 해서 식물성을 이렇게 하는데 마당에다가 이렇게 뿌리실 때는 동물성을 뿌려도 괜찮아요. 저도 저번에 잘못 사갖고 와가지고 동물성을 사갖고 와가지고요 마당에다 다 뿌렸습니다. 그냥 그리고 요걸 어디서 사세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요거는 각 지방에 농협이 있잖아요. 농협에 가시면 농약도 팔고 이런 것도 팔고 많이 팔아요. 농협에 가시면 최고 싸게 사실 수 있고요. 저희 지역에서는 강서농협이라고 있는데요. 김포공항에서 행주대교에 넘어가는데 보면 오른쪽으로 강서농협이라고 있어요. 저기는 저는 거기 가서 좀 사오는 편이고요. 김포농협에도 있어요. 거기서도 저도 사와요. 그리고 그 김포 고촌 지나서 넘어가다 보면 풍곡리라고 있는데요. 그 풍곡리 농자재 센터라고 있어요. 거기가 뭐만 별거 다 있어요. 뭐 일산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하시는데 김포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거기 가면 모종에서부터 비료에서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없는 게 다 있어요. 하우스 칠 때 자재부터 시작해갖고 농사 짓는 거 관련해서는 풍곡 농자재 센터에가 최고 많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사시면 되고요.
인터넷에서 이게 2만 원이다. 거기 가시면 절반이에요. 농협도 그래요. 요거는 인터넷에서 보시면 2만 원에서 2만 한 7, 8천 원 이렇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면. 그런데 가시면 반값에 사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비료가 있어요. 요거 개분에 대해서도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거 상표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가격은 4,000원에서부터 7, 8,000원 해요. 회사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요거는 개분이라고 써여 있어요. 가축 이렇게 비료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저는 이거 밭에 뿌립니다. 이거 화분에다 이거 하시면 큰일 나요. 다 식물 너무 쎄 갖고 죽어요. 막 이렇게 하실 때는 정말 소량을 쓰셔야 돼요. 간엽 분갈이한테 만약에 넣으시려고 생각하시면 조금씩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저기 그 밭에 저쪽에 이쪽에 일부 제가 정리가 다 됐거든요. 저 위에다 뿌립니다. 저기 위에다가 뿌리느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온 밭에다 이거 한포다 뿌릴 거예요. 지금 저렇게 낙엽 다 끌어내고 나면 위에 술술술술 뿌리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용토 상토가 참 이게 말이 많으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용토라고 돼 있는 게 있고요. 용토 여기는 분명히 상토라고 돼 있어요. 상토. 용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토. 피트무스 함량이 코코피도 함량보다 좀 많이 들은 것. 여기도 보시면 화분 분갈이 할때 이렇게 쓴다고 돼 있죠. 이렇게. 옥상 조경에 혼합 배양토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1년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길게는 왜 그러냐면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요게 그 검색을 해본 피트무스는 2년 정도 부패가 안 되고 2년 정도 후면 부패를 한다고 돼 있고요. 요 코코피드를 치부면 3개월 후부터 부패를 시작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코코피도 함량이 많은 건 상토.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피트무스 함량이 많은 거는 용토로 보시면 돼요. 용토.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용토가 만원 한다면 이 상토는 5천 원, 6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길러내시는 그런 농원에서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토를 안 쓰시고 이 상토를 많이 씁니다. 크는 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써봐도.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분갈이 할 때는 오래 가야 되잖아요. 1년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토를 쓰시지 마시고 용토라고 돼 있는 걸 쓰세요. 회사를 지정하지 않으시고 용토, 상토 요거를 정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상토가 아니고 용토 이렇게 쓰셔서 저는 분갈이 할때이 용토를 섞어서 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을 할 때도 상토라고 자꾸 발음이 나오죠. 그런데 용토 이렇게 된걸 쓰시고 요런 상토는 뭐에 쓰시냐면은 여러분들이 꽃춘모나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봄에 채소 같은 거. 단기간에 씨를 뿌려서 3개월 이내에 모종을 빨리 키워서 이게 낼때 있죠. 그럴 때저 상토를 씁니다. 가격도 싸고 빨리 가서 이제 이런 데 심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트를 사오잖아요. 그러면은 상토에 돼 있는 게 많기 때문에 3개월 지나면 부패가 된다 그랬죠? 그 부패가 되면은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뿌리가 같이 썩어요. 그래서 집에서 분갈이 해놓으면 시름시름 작게 죽게 되는 게그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뿌리에 흙을 다 털고 심어주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때 상토를 사시지 말고 꼭요 용토를 사시길 바랄게. 요렇게 용토요. 용토. 요렇게 용토. 용토로 돼 있는 걸 사세요. 근데 저 용토를 자꾸 상토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유박그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위에 뿌려주시냐 어쩌냐 하시는데요. 요렇게 이큰 여기에다가요. 제가 요거 그 종이컵으로 3분의 2컵 정도 넣으면 요렇게 요 정도로 희석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가서 요거를 한번 물을 떠서 가서 줄게요. 그냥 요거 며칠 전에도 먹었는데요. 요렇게 뿌리시면 돼요. 그냥 요렇게 물 주듯이 이렇게. 이렇게 흥건하게 주세요. 잠도 깨우면서 요렇게. 이걸 바이솔에만 주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간엽에도 주고 다 줍니다. 이렇게. 요렇게 다 주는데요.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잠을 깨면서 이 아이들이 튼튼해집니다. 화초에도 줍니다, 요걸. 근데 다육이에도 주나요? 이랬는데요. 다육이는 제가
안 줍니다. 다육이는 물만 해도 충분히 잘 살아요. 물만 잘 조절하면은요. 다육이 영양제, 다육이 영양 뭐 하세요? 뭐 비료도 주시는 분 있고 하시는데, 글쎄요, 제가 다육 생활을 오래는 안 하고요. 이제 만 5년 지나고 다육이는 뭐 전문으로 키운 거는 6년 되고요. 그 전에 뭐 선인장 이런 거 키운 건 10년도 넘고, 가엽은 제가 40 넘게 키웠어요, 하천은. 그런데 정말로 다육이는 영양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바이솔은 이렇게 해서 키우고요. 이런 거는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가지고 왔잖아요. 이거 아까 파주 지인님 댁에서 어저께 갖고 온 셀렘. 정말 이거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분갈이 하기 전에, 분갈이 하고 한달 정도는 이거 비료 절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갈이 하기 전에 이렇게 줍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분갈이 할 예정이잖아요. 이런 아이는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튼튼하게 해갖고 기력을 보충한 다음에 분갈이 합니다. 이렇게 뿌리도 안 좋은 상태잖아요. 이런 아이를 분갈이를 하게 되면은 너무 분갈이 스트레스에다가 힘들어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분갈이 하기 전에 이런 아이들은 줍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작년에 제가 그다 주고 가는 산세베리아 갖고 와서 마늘 물 먹이고 해갖고 한 한두 달 아주 진짜 이렇게 다 살려갖고 분갈이 한거 보셨죠? 요런 아이들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요게 통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방 안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주고 나서 이렇게 햇볕을 쬐고 통풍이 잘 되는데 두시면 요 아이가 기력을 찾아요. 기력을 완전히 찾고 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를 합니다. 요런 식으로요. 거름은 분갈이한 아이한테는 주는 게 아닙니다. 한달 지나서 완전히 뿌리가 활짝해야 줍니다. 양지 바른 곳이라서 매화꽃이 피었어요, 제가. 아유, 오늘 봤습니다. 지금 여기, 저도 여기 낙엽 끌어내려고요, 이렇게. 여기 이제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좀 보세요.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해서 올라오죠? 이렇게?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올라와서 지금 여기 이제 낙엽 좀 끌어내려고 이렇게 왔는데,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어머야, 세상에 웬일이세요, 이게? 아이고, 반가워라. 지금 봤습니다. 반갑다, 매화야. 두 그루가 있어요. 매실이 한 10개씩 달립니다. 옮겨서 이렇습니다, 제가. 옮기느라고 이렇게 좀 컸었는데, 삽목도 땡강해가지고요. 작년에 옮겼어요. 다른 장소에 있던 아이인데, 이렇게 해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계피가루를 왜 써요? 어떻게 써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제가 그 계피가루를 분갈이 할때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피가루를 제가 왜 쓰냐면은요, 몇년 전에 제가 3층에서 저기를 했었잖아요. 살을 때 옥상에 그 텃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계피가루가 한 2년 정도 지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기가 좀 깨름직해서 제가 고추 있죠. 고추 그 나무 밑에다 갖다 그 계피가루를 그냥 술술 다 뿌려놨어요. 거름대라고. 야, 그런데 한 열흘 보름 막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계피가루 뿌려진 그 고추나무가요. 막 색깔이 막 반질반질 빛이 나면서 고추가 열리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열리는데 거짓말 않고요. 안 뿌린 애의 두 배도 더 달려요. 막. 그 옛날에는 그래갖고 친구한테 막 사진도 제가 보내줬었어요. 크기도 크지만 막 나무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막 주릉주릉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저병 있죠? 고추잎 마르는 거. 그 탄저병이 오는데 얘는 탄저병도 안 오는 거예요. 가을까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이거 대단하다.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부터 그 계피가루를 좀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에. 그랬더니 그 계피가루가 뿌리 내림에도 좋고 병충해 예방도 되고 그런 식물이 자라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계피가루를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그런데 계피가루를 흙에 그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렇게 저처럼 노지에 키우시는 분은 화분 밑에, 이렇게 화분 밑에 보면은요, 바퀴벌레가 겨울에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계피가루 놈은 정말 한 마리도 없어요. 이렇게 제가 화분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지에 이렇게 있으면 이 화분 밑에 계피가루 안 썼을 때는요, 진짜 바퀴벌레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계피가루를 쓰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여름에 부전나비가 와서 다육이한테 알 까잖아요. 계피가루를 이런 데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놓잖아요. 그러면 그 냄새 때문에 나비가 날아오다가도 도망간다니까요. 작년에 제가 영상 찍어드렸죠. 이렇게 많은 그 있는데도요. 계피가루를 바위소리고 뭐 이렇게 뿌려놓잖아요. 얼씬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계피가루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문자회로 글에다 다 담아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회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계피가루는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요거 바이칼지손인데요. 작년에 요 아이를 18,000원, 2만원 달라는 거 18,000원을 주고 사왔는데 월동이 된다고 했거든요. 야, 요 진짜 월동 되네요. 요거 바이칼지손이에요. 요거. 여기다 제가 이렇게 심었어요. 그런데 하얀 꽃이 피는데 월동 된다고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심었거든요. 비닐이도 안 해줬는데 20도 하고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네요. 바이칼 지손이에요. 지손이들이 이게 월동이 잘 되나 봅니다. 여기 좀 보세요. 어머야 신통해라. 요거는 그거의 다람쥐 꼬리풀. 야, 요거는 여기 되는데 이 백화등이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된다고 하는데 이 중부지방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닐을 쌌었어요. 이렇게 비닐을 싸갖고 지금 월동을 시켰는데 참 궁금합니다. 지금 싹이 나와야 되는데 매일 와서 쳐다봅니다. 싸가 나와라 죽지 말아라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여러가지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요. 봄 이제 시작이니까 준비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여러가지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